탐구를 실행해 볼까요? 탐구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그에 따라 탐구를 실행합니다. 탐구를 실행할 때는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. 탐구 실행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첫 번째, 탐구 실행하기입니다. 탐구 결과를 어떻게 기록할지 정한 다음 탐구 계획에 따라 탐구를 실행합니다. 탐구를 실행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를 사실대로 빠짐없이 기록합니다. 두 번째, 탐구를 하며 알게 된 것을 정리합니다.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예상한 결과와 탐구 결과를 비교해 봅시다.